왜냐하면 그때가 어머니로서는 가장 처절하게 불행했던 시절이에요. 진짜 아끼던 친여동생 잃으셨어요? 잃으셨어요. 폐병이셨는데 스트렙토마이신을 살 돈이 없어서, 그리고 불행하게 끝난 첫 결혼, 그런 이제 상황에서 가난, 전쟁. 그때 내가 어떻게 향기 나는 백합을 그릴 수 있겠나 이 마당에. 그리고서는 광주 역전에 뱀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리 상자에, 그 주인이 또 유리 상자에 넣어주더래요. 그리라고.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뱀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그림이 생태라는 그 뱀 35마리가 얽혀있는 그림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시기에도 붓을 놓지 않으셨어요. 자,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경제 금융투자 아닌, 네, 조금 여유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아, 또 김프로가 그림 얘기를 하려나 보지? 이런 생각을 연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전원경 교수와 함께 했던 아트앤더시티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고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우리 화단에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은 여류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예술가 또 화가로서 어떤 분을 기억하십니까? 뭐 더러 여러분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 벌써 작고한 지가 뭐 10년 가까이 돼가네요. 천경자 화백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미술에 너무 관심이 없으시거나 너무 신세대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굉장히 우리 화단에 이른바 한 획을 그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글로벌 이 그림의 세계, 이 화단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그림만큼 그 삶도 매우 열정적인 삶의 궤적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천경자 선생님의 따님이시자 이분 역시 또 독특한 그림의 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죠. 따님입니다. 수미타 김님을 저희가 이번에 모셔서 천경자 선생님의 그림의 세계 또 인생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귀국을 하신 수미타 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네, 직장 생활 한 1년 반 하고 갔으니까요. 벌써 40년? 네. 5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천하게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네, 한 50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하시면, 네, 대체로 발음과 억양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김 선생님 같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워낙에, 네, 또박또박 발음도 좋으시고, 네, 음성도 워낙 좋으시네요. 혹시 그런 쪽의 직업을 갖고 계셨었나요? 네, 제 첫 번째 직업은, 네, 동화방송, 네, DBS 동화방송에서 아나운서로 한 1년 반 일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이제 공부를 하러 갔지만, 또 직장이 필요해서 미국의 Voice of America를, 예, 아시죠? 미국 연방정부에서 하는 유일한. 한국에 대해서도 방송도 하고, 한, 예, 한때 그거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예, 그리고 뭐 또, 예, 전쟁, 6.25, 그렇죠, 전쟁 때는, 예, 또 유일한 뉴스의, 맞습니다, 소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한 10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직장 생활을 하셨다는 게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그때는, 네, 천경자 선생님은 한국에서 활동하실 때죠? 그럼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직장 생활을 했던 때가 1977년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회사에서 있던 일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네, 주로 방송하다 실수한 얘기. 그때는 LP판을 이렇게 돌렸잖아요. 네. 생방송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뭐 바늘을 잘못 놓아서 또 말 실수한 얘기. 네. 그런 얘기하면서 저녁에 웃던, 네, 기억 많이 납니다. 그럼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광주시에, 네, 금동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금동. 예, 어머니가 전남여고에서. 어머니가 재직하셨죠. 원래 고향 고흥이시죠? 예, 고흥이시죠. 광주에서 뭐 한 시간 거리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예.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광주로 오신 거잖아요.
전남여고를 전남여고. 지금의 전남여고죠. 예. 예, 거기에 12살 때 고등학교 여고 1학년 때 사진이 이번 제가 기획하고 있는 전시회에도 나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번에 고흥 그러니까 어머니 고향에서 네. 천경자 화백에 태어나신 지 100주년이 네, 되셔서 네, 네, 네. 전시회를 이렇게 기념 전시회를 기획한다고 하고 그 전시회에 따님이신 수미타 김 선생님께서 아트 디렉터를 이렇게 네. 맡으셨다고 그래서 네. 아마 귀국하신 걸로 언제 전시회가 시작이 되나요? 11월 11일 예. 어머님의 양력 생신일이세요. 네. 네, 고흥 근청에서 아하. 그날 개막일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아하. 11월 11일을 목표로 지금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전시회가? 12월 31일까지 예. 예. 전시가 그 전시되는 작품은 몇 점이나? 예, 그 참 전시 작품을 모으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겠어요. 어머님의 그 중요한 작품들은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 93점이 지금 상설 전시돼 있죠? 예, 상설 전시. 제가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유일하게 예. 상설 전시시립미술관에 있는 예. 화가가 아니신가 싶어요. 기증을 하시면서 상설 전시실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어머니 탄생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그룹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 동양 화가들의 전시. 그룹전은 지금 서울시립미술관? 네, 서울시립미술관에서요. 옆에. 예. 예. 그래도 어쨌든 100주년을 고향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두 달 가까이 네. 이렇게 제가 하게 돼서. 처음에 그 총감독 제의를 받았을 때는요, 예. 사실 참 망설였어요. 저는 삶의 터전이 여기가 아니고 예. 또 가족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예. 한 6개월간 있게 될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좀 생각을 한 다음에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어머님 100주년이 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주년을 예. 저 나름대로 정성껏 꾸며서 네. 어머님의 고향에서 단독 전시를 그러니까요. 열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흥이라는 그 도시 지역을 참 여러분들이 자주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11월 11일 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을의 절정일 것 같은데 시간을 내셔서 한국의 어떻게 보면 땅끝에 가까운 맞습니다. 지역인데 천경자 화백의 그림과 함께 만추를 한번 고흥에서 같이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좀 그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개해드릴 때도 굉장히 개화기의 여성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1900 몇 년생이시죠? 24년 100주년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4년이면 한참 일제 치하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해방되기 전에 아마 그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김 선생님 태어난 건 한참 뒤긴 한데 그래도 어머니가 이런저런 회고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림을 어떻게 시작하셨다 그러세요? 그때는 참 여성으로서 그림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일 텐데 예. 이제 여러 종류의 화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머니야말로 타고난 예. 그리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신 예. 화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여고 다닐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물리 시간에 시험을 치는데 답을 모르겠더래요. 근데 창밖을 내다봤더니 그 샘물, 그러니까 펌프가 있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리고 있었대요. 물리 시간 답을 써야 되는데. 네, 시험제가. 그랬는데 그때는 네. 낭만 시대여서 네. 그 시험을 통과시켜 주셨대요. 그 선생님이 물리 네. 선생님이. 워낙에 잘 그리셨나 보네. 네. 그리고 뭐 영화 보고 오면 영화 배우들 얼굴 같은 거 이렇게 똑같이 그려가지고 네. 그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런. 추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셨고
항상 이제 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여자 미술 대학을 예. 가고 싶다고 선생님께 원고를 부탁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은 상당히 원서. 예, 예. 아, 원서를 부탁드렸는데 예. 그 담임 선생님은 상당히 군국주의자적인 분이셨대요. 일본 분이었어요. 네, 일본 분이었는데 예. 그래서 어머니의 뺨을 때리면서 예. 너 같은 조선인이 무슨 미술 대학을 간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울면 가서 얼굴 씻고 와 그래갖고 또 때리고 그런 수모를 받고 고집을 꺾지 않고 그래도 또 집에서는 집이 어머니의 그 이제 저한테는 외할아버님이시죠. 그때 집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좀 유학비를 댈 수 없다고 집에서도 그냥 반대하시는데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예. 뜻을 관철하시고 결국 동경여자미술대학에 진학을 하십니다. 그게 몇 년도죠? 그게 1941년이 아닐까 41년? 생각됩니다. 아, 그럼 아직 해방되려면 4년여 남았을 텐데. 네. 근데 쉽지 않았을 때 선생님도 반대, 집도 경제적으로 네. 별로. 그럼 어떻게 현해탄을 건너셨을까요? 뭐, 어떤 재원과 어떤 뭐 일본에 뭐 지인이 있으셨을까요? 그 가정적으로 이제 뭐 형편이 좋진 않았지만 네. 아무래도 좀 그 공부를 시키실 만한 네. 그런 여유는 있었었나 봐요. 네,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로는 그 외조부님, 외조모님이 되고 네. 현경자 선생님의 부모님이 좀 깨어 있으신 분이었나 볼 수 있죠. 경제적인 그와 예. 관련 없이. 뭐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흘을 미친 신용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랬더니 저한테는 외할아버님께서 네. 포기하시고 네. 공부를 보내 이제 시키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예. 항상 유학 시절에 돈이 모자랐대요. 그렇겠죠. 그런데 돈이 생기면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 않고. 꼭 영화를 보러 가거나 책을 샀다 그럽니다. 네. 그렇게 영화를 평생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동경에서 몇 년을 계셨나요? 그러니까 해방 전에 네. 44년인가 귀국을 하셨으니까 예. 졸업하자마자 백화점에 잠깐 직장을 가셨다가 예. 전쟁의 막바지에서 귀국. 꼭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고흥으로 돌아오시셨나요? 고흥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고등 미술 교육을 받으시고 네. 대학에서 이제 네.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공에서 딱히 하실 일이 없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 얘기가 오고 가고 네. 어머니도 또 선을 봐서 결혼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는 계셨대요. 대부분 그럴 때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만난 저의 네. 이제 언니와 오빠, 저희 사형제가 네. 첫 언니 오빠는 이가고 예. 저하고 동생은 김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난 분과 결혼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로 성격적으로나 상황이 맞지 않아서 곧 헤어지시게 되는데요. 네. 자녀는 두 분을 두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서는 이제 광주로 오세요. 광주 전남 여고 본인의 모교에 취직이 돼서 네, 미술 선생님으로. 예. 네, 선생님이 되니까 그 학적부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의 학적부를 봤대요. 보셨겠네. 그랬더니 아이가 네. 상당히 해학적이고 네. 웃겼나 봐요. 네. 그리고 그림에 큰 재능이 있다고 써놓으셨더래요. 근데 미술학교를 안 보내주시면 어떡해. 근데 그 선생님은 그 네. 처음에 어머니를 기여하셨던 물리 선생님. 네. 그분이 담임일 때 그렇게 쓰셨답니다. 예, 네. 그분도 일본 사람이요. 그렇죠. 일본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네. 서울 중앙 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건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54년생인데 제가 예. 한 살 때 깐난이인 저를 데리고 올라오셨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제 전시 어머님을 위한 제 전시를 꾸미면서 예. 그걸 이제 시대별로 이제 제일 첫 장은 길연니. 예. 길연니란 어머니의 아주 잘 알려진 그림이 있는데요. 예. 그 그림은 어머니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운동장에서 선배 언니인 그 길연니를 보고 모자를 쓰고 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취직을 해서 소록도에 간호원으로 가 있는 언니였답니다. 진학을 예. 못하고. 예. 그 언니를 보고 처음으로 그 화사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반하고 또
그 여인상이 어머니한테는 오랫동안 구원의 여인상이 됐던 것 어허. 같아요. 길리언니를 제목으로 두 편의 작품을 그리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만든 전시의 첫 장은 예. 길리언니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전시가 네, 되나요? 네. 아, 보고 싶네요. 네. 길리언니 2를 예. 지금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밌어요. 이 전시를 꾸미는 일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서 소설같이 네. 그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제가 저와 어머니의 관계 그런 것을 많이 회상해보는 그런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길리언니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일은 어머님이 자서전에도 그렇게 쓰셨거든요. 길리언니는 그 초등학교 시절의 선배고 그럼 근데 이제 어떤 평론가들은 그 길리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어머니 상상 속에 환상의 여인이다 그렇게 또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공예 제가 오래 가 있게 되다 보니까 아 그럼 그분의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또 만나신 거예요? 그분의 가족은 만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네. 그 고흥의 지역에서 네. 애향민들 또 어머니를 사모해서 막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 길례라는 분이 실존했다. 있었다. 네. 그 초등학교 지금도 남아있는 초등학교의 그 뭐 명단? 학적부. 학적부를 보니 네. 임길례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 3년 후. 3년 선배예요? 네. 그리고 소록도에서 간호원 생활을 했다는 게 나온다는 그 거예요. 그분이 맞네요. 네. 실존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일들도 간혹은 생기고 또 대부분은 굉장히 서글프고 슬프고 힘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림을 그랬죠. 대여해야 네. 되니까. 네. 제가 서울 시립에 있는 그림은 내부 사정상 가지고 나오질 못하니까. 그럼 그 길리언 2는 누가 네. 소장을 하고? 아 이제 문화재단을 이제 지방의 문화재단 하시는 분이 예. 어머님 그분도 이제 전라남도 부진세요. 예. 그래서 전라남도 화가 출신 화가들을 예. 굉장히 좀 아끼고 예. 그림도 많이 모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야 되겠네요. 감사하죠. 그런 일 너무 감사하죠. 그 그림이 이 그 전시 회장에 들어간 바로 바로죠. 바로 있겠군요. 네. 원래 그렇게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광주 시절. 광주 시절은 제가 절망의 청춘 그러나 새로운 꿈 그런 식의 제목을 붙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어머니로서는 가장 처절하게 불행했던 시절이에요. 그 어머니가 진짜 아끼던 친 여동생 저한테는 이모죠. 잃으셨어요? 잃으셨어요. 아하. 근데 그것도 그 폐병이셨는데 스트렙토마이신을 살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쓰고 잃었습니다. 동기생을 그렇게 잃으셨구나. 네. 예. 예, 그 어머니하고는 4살인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아끼셨습니다. 그 두 분이 여동생을. 그렇게 네, 여동생을. 예, 여동생. 아, 그 애절한 얘기들이 많죠. 그 이모님은 기억에는 없으시겠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어쩐지 제가 이모님 성격을 닮지 않았나 예.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그 좀. 어머니하고 친했어요. 김 선생님은 저 천경자 선생님하고는 성격이 이렇게 많이 닮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죠. 그러니까 화풍도 완전히 다르죠. 천경자 선생님은 선이 굵고 뭐라고 할까 좀 파격적이고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남성적인 그럼요. 면도 있으시고 그럼 어머니를 네. 그 패러독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여성적이고 사교적이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참 그 양면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주 얘기 좀 마무리하고 네, 또 그걸로 네, 네. 넘어갈까요? 네. 그때 그 처절한 그리고 불행하게 끝난 첫 결혼. 네. 아, 또 저희 아버지랑 연애를 하실 시절인데 네. 그 앞날이 불투명한 네. 사랑. 당시에는 또 그 이혼이라는 게 지금처럼 네. 흔치 않은 네. 시절이잖아요. 네, 아버님이 그때 이미 결혼을 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앞날이를 알 수 없는 결혼, 아니 사랑. 그런 이제 상황에서 가난,
몹시 배가 고픈 시절이었잖아요. 그때가 1951년 그 무렵입니다. 아유, 전쟁. 예. 그럴 때 어머님이 아 어떻게 하셨냐. 저 같으면 뭐 그림 붓을 들 경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그런 날에도 그렇게 식구들이 본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무슨 뭐라도 좀 사들고 들어오고. 아, 네, 가지고 뭐 배급이라도 받아오나 네. 뭐 그래요. 근데 빈손으로 들어갈 때 네. 얼마나 본인도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두꺼비를 아이들이 데리고 막 장난치더래요. 그래서 그거 나 달라 그래서 두꺼비를 그냥 갖고 들어간 적도 있다고. 아. 먹으려고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두꼬비를 이렇게 책상 다리에 뭐 이렇게 실로 묶어놓고 그리셨다 그런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개구리를 많이 그리신 것 같아요 평생. 어 네. 맞아요. 개구리 담채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뱀 그림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때 내가 어떻게 향기 나는 백합을 그릴 수 있겠나 이 마당에. 그리고서는 광주 역전에 뱀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때는 뱀을 많이 구워 그렇죠.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유리 상자에 그 주인이 또 유리 상자에 넣어주더래요. 그리라고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뱀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그림이 생태라는 그 뱀 35마리가 얽혀 있는 그림이에요. 봤어요. 네. 네. 근데 그 그림을 어머니가 완성을 하시고. 네. 그때 이제 그때 전쟁 중에 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뭐 미협전 같은 전시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출품을 하셨어요. 근데 아 이거 이런 거 너무 저 선정적이랄까? 그때로는 정말 네. 야 이게 재수 없다 네. 이런 평단에 뭐 기괴하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뭐 여자가 그 뱀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 여자는 기괴한 여자다. 그런 소문까지 날 정도였는데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시회 포함 안 시키고 그때는 뭐 다방 같은 데서 전시했잖아요. 다방에 주방에다 내놨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여러 문인들하고 그 공초라는 오상순 네 오상순 네. 선생님하고도 그때 교류가 많았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를 막 선전해 주시고 그랬다 그러대요. 그 오상순님이요. 네. 참 그런 제가 저는 이제 독특하게 그 오상순님을 저희 장인께서 네. 저희 장인 어른도 이제 평안도 출신이신데 네. 이제 부산에 피난을 가서 워낙 어려울 때니까. 뭐 초등학교 말이나 줘서 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됐다는 사연도 있는데 그 오상순님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 피난 시절에 예. 피난 시절에 네. 그 전시장에 오셔서 그 동료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아니 여자가 그린 뱀 그림이 거기 있다더라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시장인 다방 앞에 줄을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림을 밖에다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일을 계기로 그 그림을 계기로 네. 어머니는 그 광주 밖으로 서울로 네. 꿈을 펼치시게 됐죠. 그래서 서울로 오셔서 홍익대로 네. 가신 건가요? 네. 그때 윤호중 선생님 네. 같은 분들이 어머니를 이제 끌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 갓난이인 저를 안고 그때 어디서 하셨어요? 홍대 그리고 그 근처 뭐 아니죠. 성교동? 새빵살이들이죠. 청파동에도 사시고 제가 제 기억하는 가장 이제 오래된 집은 네. 그 누상동의 청아집이었습니다. 네. 그때 다 일제식 뭐 그런 집 일본 아니에요? 그거는 초가집이었어요. 네, 초가집. 네. 근데 거기 초가집에 이제 나무 문이 있고 그 문턱에 이제 홈이 있잖아요. 문 이렇게 닫을 때 거기에 앉아서 동생이 태어난 나는 날이 기억이 나세요. 삼파가 오고 동생하고 저는 한 두 살 반 차이거든요. 동생은 너무나 아깝게도 어머니가 너무나 이뻐했던 쫑쫑 이제 별명이 쫑쫑이죠. 수필에 좀 일찍 타게 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립죠. 이런 네. 일을 할 때 남동생 네. 이런 일을 할 때 형제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좋았을까.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처가집이 첫째 집이고요. 그 다음에는 네. 누하동 집. 그 누하동 집은 하필이면 청전 이상범 선생님 집이 있는 같은 골목이었어요. 그렇군요. 두 분이 냉랭하셨어요. 왜요? 이상범 선생님은 그분대로 굉장히 또
창작에 대한 그 언젠가 인터뷰를 들었는데 아, 창작에 대한 아주 굳은 치열한 정신을 갖고 계시고 근데 채색화가 네. 그때는 무시당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상범 선생님은 수묵화의 대가시니까 그 두 분이 별로 교류 같은 홍대에 근무하셨어요 한참. 채색화는 어머님이 담당하고 이제 수묵화는 아, 이상범 선생님 같은 이웃인데도. 네 바로 뭐. 곧 맞은 편에. 근데 이상범 선생님의 그 자택은 그 선생님이 그리시던 뭐 그런 것까지 저 벼루 그런 것까지 다 뭐 보관을 해가지고 아. 아주 멋있는 기념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머님은 서울시에 그렇게 많은 기름 그림을 기증하셨지만 그 어머님의 누아동 집은 네. 아, 뭐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기야 그 동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옛날 예술가들 뭐 시인들 이런 분들 별아별 집들이 많죠. 윤동주 네. 그 윤동주님 사셨던 것도 그냥 그 팻말만 하나 팻말만 있잖아요. 하나 복원이 안 됐군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예술가들 또 시대를 열었던 분들에 대한 네. 어떤 사후적인 어떤 예우랄까 혹은 보존해서 이런 그런 것들이 약한 것 같아요. 나라의 어떤 국격에 비해서. 앞으로 나아지겠죠. 네, 그렇게 네.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근 한 20년 좀 더 사신 거네요. 어머님이요? 우리 김 선생님. 아 저요. 그 제가 이제 유학을 간 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머님도 뉴욕에 한동안 네. 계시셨죠? 어머님이 뉴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몇 년도에 뉴욕을 가셨나요? 아, 가신 거는 이제 그 위작 사건 네. 있고 나서 마음의 상처가 아주 깊으셔서 아, 미국에 가서 좀 계시다가 네. 그 절필 선언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그리신다고. 네. 네. 그런데 내가 그림을 안 그리면 어떻게 사나. 그래서 돌아오셔서 다시 그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1995년에 호암 예. 아트홀에서 큰 회고전을 하셨어요. 예. 아주 뭐 사람이 정말 기록적으로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예. 전국에서 뭐 버스를 대절해서 오실 정도로 어떤 분들 어머니 그 저기를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서 있다가 기절한 분도 계시고 굉장했습니다. 그때 그 전시회가 호암 아트홀. 네, 호암 아트홀에서 하셨어요. 예.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그 최광진 선생님이 미술 평론가 그 당시에 거기 큐레이터셨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회고한 바에 의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나가서 사인해 주시는 거를 마다하지 않으셨대.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 시절도 있지만 또 하나의 섹션은 가장 대중과 소통했던 화가. 그 사진에 보면 어머님이 그 중학생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서명해 주는 사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60년대 그 무렵에는 화가들이 고정 수입이 없으니까 사파를 많이 그리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때는 작가님들이 근데 화가는 그리 와야 거기에 맞는 사파를 그리잖아요. 네. 어떤 때는 참 느려요 작가님들이. 그래서 뭐 임박해서 어떤 때는 작가님들이 직접 저희 집으로 글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청준 선생님도 뵌 적이 있고 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전송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뭐 이메일도 없고 택배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사파 같은 것도 네. 수필집을 너무나 많이 남기셨잖아요. 뭐 따져보면 20권 이상. 그러니까 그림만큼 또 글도 참 맛깔나게 네. 쓰셔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 저희가 전시하고 싶은 엽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머니가 위작 사건 이후 뉴욕에 가 계시면서 지인한테 보내신 엽서인데 이렇게 쓰셨어요. 그 사건만 생각하면 식도에 통증이 옵니다. 그 보통 사람 같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문학적인 감수성과 표현력이 뛰어나셨던 분이었길래 네. 그렇게 많은 수필이 읽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식도에 통증이 온다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신물이 넘어온다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런 신물이 아니고 근데 네. 그게 한데 그런 참는 거죠. 네, 그거예요. 네. 그
그래서 그런가요? 그 무렵의 그림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무렵 얘기하시나요? 그 위작 사건 한참 지나서 뭔가 이렇게 다시 좀 편안해진 그 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저는 그렇게 좀 느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좀 다스리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은 제 생각에는 딸인 저만큼 그렇게 거기에 애타하시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분은 그림을 그리면 평온이 찾아오는 분인데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시니까. 네. 그러나 이제 딸인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어떠신가요? 그림을 그리는 어머니를 봤을 뵈셨을 때. 네. 이 통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엄마로서의 생활인 엄마로서의 천경자 선생님 계실 거고 또 화가로서의 그걸 이제 병행하셨을 텐데 사춘기나 이렇게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나를 좀 더 케어하고 뭐 그런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었기도 하겠죠. 아니진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다른 어머니들 같이 뭐 도시락을 싸주고 뭐 그렇게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원초적으로 자식들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어떤 분이 좀 회고해달라 그래서 이런 말을 썼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계시다가 제가 엄마 하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팔을 벌려갖고 내 새끼 왔는가 그리고 뭐 막 볼을 부비시고 냄새를 뭐 바깥에서 무쳐온 냄새를 맡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았다는 데는 그 사랑은 원 없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어머니들과는 달랐겠지만 그러시겠네요. 그리고 뭐 근엄하게 훈계를 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거 공부해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거 안 했습니다. 제가 성적이 한때 굉장히 떨어졌어요. 근데 가정방문 선생님이 오셨는데 가정방문 정도로 성적이 떨어지셨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그때 봄에는 다 선생님들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 성적이 떨어져도 명랑합니다. 그러면서 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그렇게 미국에 가셔서는 어머니하고 이렇게 어떻게 소통하지?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소통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저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머니의 모델이 그렇게 많이 됐으면서 그림이 한 점이 없냐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그 존경심 때문에 그 소장가나 그 화랑이 본 눈하고는 달라요. 그거 다 알잖아요. 몇 개월씩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고뇌를 하면서 그린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는다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또 하나는 어머님이 화랑에 그림 팔기를 싫어하시니까 워낙 이게 밥을 제대로 먹게 된 이후부터는 그림 파는 걸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가끔씩 전화가 와요. 이제 저한테 미국에 있는 어떡하냐 또 어디 전람에 저 하나를 내야 되는데 나는 나 정말 하나도 줄 게 없다. 그건 하나도 내주고 싶은 게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제가 그래요. 이제 그 전에 몇 번 같이 여행도 가시고 그러면 기념해라 하고 이제 주신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에밀리 브론테 집에 방문했다. 그러면은 그 황야 그 폭풍의 언덕을 그린 영국에. 그걸 이제 너 이거 기념으로 하나 걸어둬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걸어놓으면 이제 그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아 어떡하냐 하나도 낼 게 없는데. 그럼 제가 그러죠. 엄마 그러면 이 그림은 이미 한 번 엄마 손을 떠난 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시라. 그래갖고 돌려드린 게 적어도 세 점인 것 같아요. 아까우셨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만큼 이제 어머님이 어떻게 그림을 이제 자식 같다고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100% 이해하니까. 근데 그 그림들이 지금 그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습니다. 잘 됐네요. 네, 소장하셨던 그 그림들이. 네, 예, 그것들이 다 거기 지금 가서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그 그림들을 보면. 다른 그림도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훨씬 애틋하시겠네요. 그렇죠. 한때 우리 집에 걸려 있었던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요. 대개 걸려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서울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다 혹은 요즘에 서울에는 뭐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네. 외국분들도 함께 어머님의 유작을 잘 이렇게 관람할 수 있다면 네. 그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방송국에 근무하시다가 네. 미술을 하시고 지금 미술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되셨어요? 교수가 되셨어요? 네. 네. 늦게. 네. 예. 그 사연도 좀 궁금하군요. 네, 제가 그 미국의 소리에서 10년을 딱 일했거든요. 예. 근데 어쩐지 제 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만뒀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절대로 정말 추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죠. 두 사람이 벌다가 한 사람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리고서는 근데 그림을 그리려고 그만둔 건 아니었어요. 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네. 그리고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림 공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대학교 다닐 때 왜 휴교령 내려갖고 쉬는 날들이 많았. 그 스케치북을 들고 창경원에 가서 스케치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걸 했던 생각이 나서 그래. 그리고 또 한 번은 미술 시간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와서 뭐 그 기초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고 갑자기 그 동급생을 앉혀놓고 그리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사과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냥 막 쑥쑥쑥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비슷하게 또 잘 닮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 어머니의 좀 소질을 조금 받았겠죠. 그런데 저의 미학 교육은 아마 어려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 어머니 화실에서 자라다시피 했으니까 어떻게 태중에서부터 뭐 어쩌면 태중에서. 그리고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저는 이게 제가 최근에 한 전시회 중에 하나 이름이 자개장록의 추억이라는 자개장들 다 안방에 있었잖아요. 예전엔 다 있었죠. 네. 근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한 4-5살 그때부터 너는 그땐 제 아명이 훈이었는데 훈이야 너는 저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좋으냐. 자개장 중에? 네. 공작새도 있고 뭐 맞아요. 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상한 이렇게 추상적인 걸 하나 골랐던 것 같아요. 그러냐 엄마는 여기가 좋다. 그러면서 저의 미학의 트레이닝이 시작이 됐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 첫째. 네. 그게 네. 가장 첫 시발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럼 30대가 넘으셔서 시작했어요. 30대 미술을. 중반에. 와. 나 한 과목씩 과목을 듣다가 주변에서 그러면 왜 대학원을 가지 그러냐. 그래서 미술 대학원을 가게 됐고 거기서 저는 그냥 굉장히 큰 경험을 했죠. 이제 대학원생들은 이제 조그만 스페이스를 하나씩 주고 마음대로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새벽이면 가고 또 애들 픽업할 때 되면 집에 오고 또 밤에 가서 밤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제가 그 인물화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들어가서는 졸업할 때는 완전 추상화가 돼서 왔어요. 그렇구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서양 현대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그 예술적인 감각 또 어떤 그런 유전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 것들을 늦게 이제 발견을 하시고 그랬나 봅니다. 또 화가가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그림과 이제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다르세요? 글쎄요. 첫째 이제 어머니는 그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하신 분이고 저는 저희 아버지는 또 언론인이셨어요. 그러셨다. 그래서 그 양쪽에 그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아버님 쪽으로 가시다가 예. 그러니까 양쪽의 기질을 좀 네.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인 그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고가 그렇게 비판적인지만도 않고 아주 중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쪽이 더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예술적인 면이 더 발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저를 이제 작가로서 비교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이제 어머니 같은 그 재료를 또 배우지 못했고 동양화 재료를 네. 서양화를 했고요. 그 또 다른 점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절망적인 시기에도 붓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뱀을 가서 그리셨다 그랬죠. 살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셔야 됐고. 또 이렇게 그 당시에 대작들이 있어요. 백호가 가량. 엄마 그런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새빵살이 하면서 그 단칸방에서 외할머니, 어머니, 또 증조할머니 그렇게 4대가 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옛날 집들 다 천장 났잖아요. 네.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런 그림을 뭐라 그리신 줄 알아요? 비스듬히 세워놓고 그리셨대요. 천장이 났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는 굉장히 생활적이고 밥상 차리는 것도 좋아하고 완전히 다른 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용기를 내서 첫 전시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오신 분들이 뭐 눈물도 흘린 분도 있었고 그림은 거의 추상에 가까운 그림들입니다. 예. 그 서술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나 힐링이 됐다고. 그러니까 명랑한 그림을 봐서 힐링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관객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데서 그렇군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고는 어떤 화가를 좋아하셨어요? 글쎄 이제 현대 화가 중에는 그 영국의 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네. 있습니다. 그 몇 세기 전에 저술가고 이름이 똑같죠. 네. 그분도 저 비슷하게 인체를 이렇게 변형한 거 그런 거 그리는데 그분의 아이러니라 그럴까요? 또 처절한 인생을 살으셨어요. 네. 그분도.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어둡고 절실하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네. 그 색감이라든가 표현이 너무나 네. 아름다운. 제가 그분 영향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이제 이 미술 사적으로 보면 예. 렘브란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좀 오래 올라갔죠? 빛의 미술과 네. 빛의 화가. 굉장한 물론 그분이 대단한 작가이시지만 네. 그 인생을 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편치는 않았어요. 많죠. 파산도 하시고 네. 가족도 잃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명성에도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네. 그분은 뭐 그냥 촌부 그냥 일반 사람들 어떤 데는 뭐 여자가 이렇게 치마 올리고 뭐 소변 보는 거 그런 것도 즐겨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안 맞는 네. 거죠.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런 것만 그런 그림들도 덜어 있죠. 근데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네. 그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그 가난하게 돌아가시게 그러니까요. 됐을 때 네. 근데 막판에 그 좀 지인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청에 뭐 네. 벽화 같은 걸 그리게 했는데 네. 그거를 비위를 그 시대에 못 맞추고 맞아요. 결국은 그게 걸리지 못하고 뭐 찢겨져 갖고 손들에 나 그래서 그 행려 병자들 묻히는 그런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화가가 몇 분 계시죠. 사실 말년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비극적이었던 이중섭화밖에도 그런 그렇죠. 분들 중에 하나고. 그분도 아마 그런 네. 실생활적인 면에는 많이 그러니까요. 떨어지셨겠죠. 저도 제일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렘브란트를? 네. 렘브란트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아시는군요. 네. 자, 뭐 좋아하는 화가 중에 꼽으라면 렘브란트. 네. 항상 내셔널 갤러리나 뭐 이런 데 가면 네. 렘브란트 제일 먼저 찾는 화가가 렘브란트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11일 네. 예, 천경자 선생님 백주기 그죠? 아 백주기가 아니라 백주년 탄생 백주년 네. 예,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 군청에 이제 장소는요. 예. 우리가 소장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예. 박물관에서 합니다.
거기에 박물관이 있습니까? 예, 그 분청사기 박물관이 있는데. 분청사기. 예, 안전 문제 또 항원 항습 문제 네. 그런 걸 고려해서 그러시겠네요. 박물관이라는 건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은 아, 이번 전시를 계기로 아, 앞으로는 이제 청경자 생가도 복원하시고 아. 청경자 길도 명명하고 또 아, 장기적으로 기념관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군에도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도시마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예술가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요즘 젊은 분들이 또 SNS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쫙 하면 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네. 있고 그래서 예향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천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기념 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공이 뭐 워낙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동네입니다만은 천경자 화백의 고향 그 탄생지라는 어떤 그런 어떤 아이코닉한 그런 장소가 또 돼서 한국의 많은 미술 애호가들 또 천경자 화백을 좋아했던 분들이 많이 고흥을 좀 찾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님이 더 그 화가로서 성공하시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화가가 되기를 천국에서 또 어머니가 바라실 것 같으세요. 계획을 좀 여쭙겠습니다. 아, 저요? 별다른 계획 없습니다. 지금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어머니 전시회. 네, 어머님 네. 전시회. 아, 특히 저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 세대 간의 그 영감이 아, 좀 전달되기를 그걸 굉장히 원하고요. 그래서 그 연계 전시로 청년 작가 공모전도 실시했습니다. 네. 그것도 고흥에서 하는. 네, 고흥에서 이제 네. 장소는 다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제가 뜻하지 않게 총괄 감독을 맡게 된 것도 그렇고 뭐 길게 뭐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네. 맡은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경자 선생님의 따님이시자 또 자녀분들 중에 유일하게 어머님의 길을 또 이어가고 있는 수미타 김 교수님, 수미타 김 화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네. 여러분께는 조금 여백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또 가까운 서울의 덕수궁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제 기억에 3층이었던 것 같은데 예, 2층이었나요? 예, 거기 가시면 천경자 회벽의 그림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인터뷰를 보시고 이제 정말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을 넘어서 예술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수미타 김님과의 인터뷰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전시회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 또 돌아가셔서 네. 좋은 활동 기대하고 또 한국에도 가끔 오실 때 3프로TV에도 들려주십니다. 좋은 방송에 출연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인터뷰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